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우선 저희가 카톡 채널을 따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칭 채널에 피해를 받지 마시고, 공개 방송을 할 때나 또는 이제 1599-0709 한국경제TV로 연락을 주시면 용건을 말씀하시면 해결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따로 카톡 채널 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로의 텐텐베거 오후 1시에 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하시고 한국경제TV로도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많이들 봐주시면 더 좋은 재료로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께 좋은 주식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세 가지 한번 잡아봤습니다. 뭐 내일 오늘장 추천주도 있고요. 자, 회담 이후에 시장은 우상향을 보였다. 이거에 대한 숨은 의미를 한번 알아보고, 두 번째 이제 자동차, 2차전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상승 움직임 보였는데 공통점은 뭔지, 그리고 재건 관련주가 오늘 또 좋은 모습 보였어요. 요거를 이제 또 어떻게 봐야 될까 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회담 이후에 오늘 이제 시장이 우상향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회담을 앞두고 가장 걱정을 많이 했던 것이 우선 이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었다, 그죠?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명문화할 것인가. 하지만 이제 다행히 이제 요 내용 자체를 이제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대만 관련된 이슈는 여전히 조금 우리나라에는 일부 악재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반등은 약했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미국 IRL 관련된 기업들은 강한 상승세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제 우려했던 것보다는 이제 회담 자체로 인해서 이제 돌발적인 외교 불확실성은 상당히 완화되면서 시장은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고, 제가 이제 어제 불꽃쇼 검색식을 통해 가지고 바닥 권역이 확인됐던 것이 이제 35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20 종목에서 한 30 종목 이상 넘어가면 그때가 이제 바닥이 항상 형성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바닥일 것이다 말씀드렸던 것도 어느 정도는 바닥 권역에 대한 부분이 많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는 이제 바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했는데, 다행히도 바닥을 형성하면서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좀 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좀 본다면 결국 이제 추가적인 노출될 수 있는 악재가 있느냐, 지금 당장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5월달에 있는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이 문제가 조금 불거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미국 내 은행들에 대한 미손실 평가액이 지금 손실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그 부분이 지금 포커스를 좀 맞출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가 이제 자동차, 2차전지, 반도체 상승에 대한 공통점인데, 이건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앞서서 금감원장이 얘기를 했던 것이 2차 전지주가 이상과열되었다, 불공정 거래지를 조사해서 엄단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거는 조금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주가 있고, 최근에 이제 SG증권발 사태가 한번 있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지금 현재 주가 조작에 대한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우리 2차 전지주는 이제 투자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상승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복현 원장의 말을 빌면 2차 전지주가 지금 이상과열이 됐는데 불공정 거래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읽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주가 이상과열 되었다 하고 이제 마침표를 찍고 끝났던 내용이고, 그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하한가를 가고 있는 이런 주가 조작 관련된 부분은 조사해서 엄단하겠다. 자, 이렇게 따로따로 우리가 끊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시장은 이거를 공통적으로 보다 보니까 2차 전지주도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도 불공정 거래 아니야? 응? 포스코도 불공정 거래 아니었어? 자동차도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봤던 거예요. 하지만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2차 전지주에 대해서 하락폭이 나타났던 이유는 오늘 포스코 그룹이 반등 나왔던 이유 마찬가지죠.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었지 문제였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 공매도에 대한 부분으로 과거에는 셀트리온이 발목을 잡혔던 거고, 얼마 전에는 에코프로 그룹이 발목을 잡혔던 거, 이번에 포스코까지 발목을 잡혔던 겁니다. 자, 결국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때요? 뭐 공매도쯤이야, 뭐 공매도 이길 수 있잖아. 자, 다시 한번 투자 심리를 회복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좀 붙였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금융위에서 얘기했던 것이 SG 사태로 주가 조작 혐의 세력 등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자, 그러면서 압수수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2차 전지주는 오히려 이런 공통적인, 왠지 2차 전지도 그런 악재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던 부분이 오히려 악재가 좀 소멸되는 그런 양상들이 드러나면서 오늘 개인들의 심리가 강하게 좀 작용했지 않나, 그렇게 좀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최근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큰 악재는 바로 미국발 악재였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존재했던 건데, 그리고 추가적인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악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던 부분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에 대한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아, 그래도 데이터 센터를 연기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더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자, AI에 대한 확대는 결국 반도체에 대한 확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심리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주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조금씩 회복된다고 지금 시장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바닥을 다지고 이보다 더 악재는 없을 것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서서히 지금 점진적으로 바닥을 좀 다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고, 자, 자동차는 현대 기아차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영업이익만 따지면 합쳐서 6조 4,500억 원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 곱하기 10배 정도, 그 정도에 대한 실적을 발표했으니까 시장은 상당히 열광하는 모습들, 그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또 한 번 더 달려갔었어요.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항상 강조를 했던 것이 바로 이 조지아하고 엘라바마였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선점했던 내용들이 지금 현재는 급등 양상으로 드러나면서 결국 수익으로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뭐 많게는 지금 80%, 적게는 또 30% 가까이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오르면서 좋은 소식을 전해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개방송 어제 공개방송했던 종목 바로 아진산업이었습니다. 아진산업이 오늘 또 급등을 해주면서, 하필이면 꼭 공개방송 다음날 오르더라고요. 공개방송 당일날 올랐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아진산업이 또다시 한번 급등을 해주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기업이 또 강하게 또 신고가에 대한 출하가 이루어졌다. 자, 요 기업도 이제 마찬가지죠. 조지 엘레바마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공통점은 뭘까? 바로 이제 미국과 관련된 키워드라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눈독들이는 키워드들이죠. 자동차는 결국 이제 2025년까지 조지아 공장을 완공한다면 그때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 중간 소재에 대한 부분. 자, 그리고 2차 전지 공장, 마찬가지 미국 본토에 들어가는 부분,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 반도체도 마찬가지 미국 본토에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 자, 그리고 업황에 대한 개선되는 부분. 공통점 결국 이제 미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미국과는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미국과 관련된 산업들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공통점에 대한 부분에서 내일 시장에서 다시 한번 더 올라준다면, 아, 이제는 이쪽이구나, 방향성이 확실하게 드러난다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제 2차전지가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하락폭도 컸기 때문에. 하지만 내일 만약 자동차라든지 반도체가 좀 더 약진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결국 5월달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실적 개선 가능성, 자동차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좋게 발표될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SK이닉스 대형주 쪽으로 보는 게 차라리 시장에서는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추이를 잠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삼성전자가 반등은 아직 20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조금 눌려져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SK 하이닉스도 보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붙여내면서 20선에 올라타는 모습이었는데 윗골에 살짝 달렸어요. 그죠? 그만큼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감산 이후에 그래도 주가 자체는 우상향을 조금씩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들입니다. 그러면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지수 자체에 대해서는 제한적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도 코스닥이 강하게 반등이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 시장이 개별주 양상들이 5월달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또 이슈가 됐던 게 재건 관련주였습니다. 이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우크라이나 전 이후 첫 통화였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보도하기를 중대 돌파구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연초에 제가 이 방송에서도 그렇고 우리 회원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것이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금 현재 한국형 휴전을 꿈꾸고 있다. 그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했어요. 대신에 이제 거기에 그 시나리오를 만드는 주인공은 중재안을 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바로 시진핑 주석이 될 것이다 라고 했죠. 자,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역 순위를 보면 러시아가 가장 높습니다. 전쟁 전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아니 대표님 2017년도까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뒤에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국과에 대한 관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자, 우선은 미국으로에 대한 총 수출이 158077 정도 돼요. 그죠? 물론 이제 2022년도 거지만 수입은 361367이 됩니다. 그죠? 자, 중국에 대한 총 수출 682357이에요. 그죠? 수입은 자, 1050720입니다. 자, 원래 132126까지 올라왔다가 1050720으로 빠진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떤 걸 알 수 있나요? 결국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국과 가까워진 거지 중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거죠. 자, 거기 밑에 이제 보면 이제 한 일본이 한 14위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순위권 밖에 26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사실 우리네하고 우크라이나 크게 관계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보더라도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에 대한 관계를 소홀히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국의 바이든과의 통화하는 것보다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는 것이 훨씬 더 지금 시장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사우디하고 이란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상당한 뭐랄까 이제 관계적인 부분이 좀 소원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파가 다르니까 종교적 파가 다르죠. 종파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위시키게 만든 것이 시진핑 주석이죠. 중국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중국을 실용적 외교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기는 싫지만 하지만 저쪽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들을 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 시진핑 주석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통화했던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한 그 재건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불어올릴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연초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도 한 뭐 이번 계획이 한 연말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 정도까지는 뭐 한국형 휴전 식으로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냥 우크라이나로 남는 형태로 그렇게 끝날 거라고 지금 시장은 좀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도 재건 관련주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 우리가 이제 재건 관련주라고 얘기하면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른 것이 이제 우리가 포크레인 관련주들이죠. HD 현대 인프라코 뭐 이런 기업들이 오늘도 한 5% 정도 상승세를 좀 붙이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지금 이제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한번 크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 2년 동안을 좀 쉬었습니다. 1년 반 정도를 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자, 진성 TEC. 자, 진성 TE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 자체가 다시 한번 더 밖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두꺼운 매물대 자체에 대한 물량을 조금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 뭐 수산중공업이나 네. 자, 이런 기업들도 지금 현재 조금씩 밖에 나가는 유진산업, 유진기업, 자, 이런 기업들도 현재 바닥권력을 조금 다질 수 있는 그런 양상들도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재건 관련주라고 가장 먼저 얘기했을 때 떠오르는 기업이 이제 우리가 HD 현대 인프라 코어를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앞으로에 대한 움직임도 일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뭐 대창단조 이런 기업들이 조금 개별적인 종목군 안에서 오늘 재건 관련주로 이슈가 좀 됐던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나. 조금 차트를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 고려해서 보면 이제 진성 TEC 이런 것들도 최근에 이런 재건 관련주 움직임은 긍정적이니까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2차전지하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관련해가지고 오늘 텐텐베거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두 번째 방송을 할 때가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었고, 그때도 엘라바마 조지아를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엘라바마 조지아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지금 자동차 부품주는 무조건 엘라바마나 조지아에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있어야 되는 회사들. 그리고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은 보면 대부분 다 매출액이 커요. 규모가 엄청 큰데, 또 얘네들 2010년도부터 지금 미국에 상당부 진출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차의 빛에 가려서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던 기업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는 이제 서현이와 대장주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서현이가 PR로 따지면 약 2배 정도 나오는 자리인데, 지금 현재 과거에 이게 한일이와거든요. 그때도 이제 2010년도 그 서현이 지금 이제 회사가 분할됐죠. 이때도 2010년도의 주가 추이를 보면 어떻게 움직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움직였습니다. 이때도 현대차, 기아차가 가면서 같이 움직였죠.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때 똑같은 시기에 현대차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어때요? 2008년도부터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자, 기아도 볼까요? 자, 똑같은 시기에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현대차, 기아차도 가지만 우리가 개별주들도 함께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현대차, 기아차만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안에 있는 부품주들도 함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단계. 그리고 현재는 이제 PR 밴드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서인이와도 이제 신고가를 갔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기름이 놓고 보면 전고점 자리도 충분히 돌파도 가능하다.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들은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5월달 실적 발표도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들 한번 같이 보셨고요. 4층 채널, 자, 조심하자. 자, 그리고 내일장 추천주, 자, 우선 이제 아진산업. 자, 어제 공개 방송 때 얘기했던 기업, 뭐 하루 만에 오늘 강하게 또 20% 이상 급등 양상을 좀 보였는데, 아진산업은 엘라바마 조지아 다 공장이 있어요. 아진 USA, 우신 USA, 자회사거든요. 여기 지분 81%고, 여기 지금 100%입니다. 이 회사 은근히 커요. 지금 매출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드리고, 서진 오토모티브, 요거 이제 시가총액이 좀 낮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2조입니다. 자, 매출 2조입니다. 영업이익 460억. 그 시총이 800억. 뭔가 잘못됐다, 그죠? 요거에 이제 시총이 조금 낮아가지고 아직까지 조금 많이 휘둘리는 것 같아요. 세력들에 의해서. 근데 이런 것들은 시장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받으면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한번 시장에 다시 한번 더 재평가를 좀 받지 않을까. 제가 이제 PR 계산해 보니까 영업이 기준으로는 약 2배가 채 안 되는 그런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환사채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정적일 거고. 자, 요게 실적이죠. 네, 지금 2조 936억 2조입니다. 자, 영업이 460억이죠. 그죠? 이런 실적을 보이는데도 야, 주가가 이렇다. 아진산업도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더구전자. 더구전자는 이제 공장 신설 효과.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공장 신설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LG 이노텍과 또 애플과 관계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좀 재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장 증설은 많이 해도 신설은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시설 투자가 이루어진 단계인데 공장을 신설했습니다. 새로운 사업 목적을 추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확장을 위한 공장 신설이잖아요. 자, 근데 이게 얘들이 자기 자본 대비해서 자기 자본이 지금 현재 1,400억. 거기에 투자 금액이 200억이에요. 꽤 많은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새로운, 얘기하지 않는 뭔가 새로운 투자 사업 목적 추가가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잠시 한번 또 차트도 잠깐 볼까요? 이제 현재 바닥권력을 좀 다지고 넘어오는 자리니까 변화가 좀 나올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 보셨습니다. 다행히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인 이제 반등이 좀 나타나면서 시장이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으로 조금 조바심을 내시는 분들 많았고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올라간다고 얘기해도 이게 뭐 100% 신뢰를 할 수 없으니까. 자, 시장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도 지나가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건전한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추라이 기대를 해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시장은 그래도 우상향 간다. 그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또 내일도 즐겁게 주식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